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의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 선거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영원한 나의 영원한 이 마음을 수분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 제이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단이 봉헌한 모든 재앙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들,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의 전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닿을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종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대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대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대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대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드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대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찬미 예수님.
주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축복된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늘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또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하느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또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들은 다 끊어내고 털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이 기쁘게 자유롭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의 송내일동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주임 신부님이 본당 신자분들에게 1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목 지표를, 사목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그런 어떤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GSM 공동체.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늘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하자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신부님이 교우분들에게 기도하는 1년을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성당에 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리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의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내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고. 근데 그 삶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 지분을 생각을 해보면 내 지분이 컸지 하느님의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삶이지만 그 삶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것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세상의 것이 아니지요. 하느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내 시간이 하느님의 시간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자. 내 삶의 공간이 하느님의 공간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11조를 봉헌을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일조를 철저히 이렇게 지키는데 재물의 십일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시간이
하느님의 시간이 되게끔 그렇게 내 시간을 봉헌해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공간이 하느님의 공간이 되게끔 하느님과 함께 나가는 것, 삶의 매 순간 내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의 공연 대축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느님께서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하느님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 하느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하느님 당신 자신이잖아요. 당신을 공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공연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는 것.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봉헌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주고받음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과 우리 자신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우리 자신들의 관계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다시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야. 그걸 봉헌하자, 봉헌하자. 그럼으로써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은혜롭고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의 삶이 은혜롭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그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고 생명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열매 맺어갈 수가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삶이 되자는 거. 기도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느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공간을, 내 시간을,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봉헌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 하느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게끔 하느님과 일치된 그런 모습으로 매일 매순간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올 한 해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또 행복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느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체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혔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애하시며 그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하신 신의 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어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현 세대의 세상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희망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오래도록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결의에게 일치의 성령을 보내시어 새로 밝은 이 해의 남북이 더욱더 활발히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어 꿈과 재능을 언제라도 펼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회를 얻으며 희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혜샘 북방선교 기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자이신 주님,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지혜샘 북방선교 기도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공동인 집인 지구를 돌보며 주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세상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과 자비이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 또한 축복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과 정성을 다하여 아뢰어드리는 모든 기도 너그러이 들어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매의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받아 모시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맞다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 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잡는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라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하리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귀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귀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아 있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앉으십시오.
이어서 조 부모님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천상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받아모신 이 성체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 교도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인자라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 교도들이 이웃 형제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빛이신 주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기뻐하였듯이 이 교들도 현세 여정을 마친 다음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오.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선거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